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의 승부수. 자, 헬스케어 이후에 제약까지 합병하면 이제 향후 실적 증명이 이제 가장 중요한 어떤 과제로 보여지는데요. 자, 이 부분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장에 이제 흐름들 살펴보면요. 오늘은 이제 프로그램 쪽에서는 3일 동안 일단 매도세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계도 일단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매도 흐름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 거래원 순간 거래량에서 보시게 되면 오전장에 모건스탠리 쪽에서 매도 흐름이 나오면서 이 3분봉으로 좀 살펴보면 아침에 이제 갭업 언봉이 나오면서 이 언봉에 의해서 이제 이 연봉을 이제 제끼는, 그러니까 15만 원대를 넘어가는 어떤 물량들이 나오지 않으면서, 예, 플래팅 조정을 5일선 부근에서 지금 해주고 있죠. 가장 이제 중요한 어떤 부분들은 볼리저밴드 상단 위에서 이제 태깅하면서 주가가 좀 움직여주는 게 중요한데요. 지금 5일선 위에서 살짝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거래량은 좀 줄인 상태에서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수급상에서 일단 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자사주 매입 관련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24일부터 이제 자사주 관련되는 부분에서 셀트리온 쪽에서는 장중 신청 물량이 24만 2,616주, 요게 이제 오늘도 이 물량 속에서 신청했던 물량들이 체결이 이제 첫날부터 다 되진 않습니다. 보시면 첫날에 뭐 24일에 21만 주, 25일에 24만 주, 예. 그 다음에 26일에 19만 주. 지금 이제 27일 오늘 한 4만 주 정도 흐름이 나오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첫날에 이제 자사주 매입을 하는 날에 이때는 이제 체결 수량이 20만 주 정도 되면서 6% 이제 흐름들이 나왔죠. 이때 이제 거래량이 이제 96만 주였기 때문에 21만 주 됐으니까 거의 이제 한 5분의 1 정도 수준이 자사주 매입에 의해서 양봉을 만들어냈고, 그 다음 날에도 이제 거래량 66만 주 중에서 이제 체결 수량 자사주 매입 관련되는 부분 24만 주면 주가 어떤 하락을 나름대로 이제 추가로 상승은 이제 못 시켰습니다만 이 버티는 어떤 흐름에서 이제 물량들을 계속 이제 유입되면서 주가 관리할 수 있는 어떤 흐름들은 보여졌는데요. 오늘도 보시게 되면 이제 꾸준히 아침부터 해서 계속 이제 물량들은 이렇게 뭐 10주 단위로 해서 계속 이제 유입이 되고 있는 어떤 흐름이죠. 그래서 아침에 갭업했던 부분이 이제 볼리저밴드 오히려 상단 부분이 좀 저항이 되면서 이 5일선 이제 지지를 받는 위치권에서 이제 플랫형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기사 관련되는 부분 좀 살펴봐 드리면요. 이제 셀트리온의 도전, 서정진 회장의 이제 승부수. 결국은 이제 합병 이후에 내년도 뭐 3조 5천억 대, 2030년도까지는 12조로 빅파마 도약을 계속 이제 장기적인 비전을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내부적인 이제 이사의 어떤 구성원들도 좀 교체를 하는 어떤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연말에 이제 합병될 셀트리온 법인 이사회에 서정진 이제 셀트리온 그룹 회장이 오랜 기간 이제 손발을 맞춘 창립 멤버 하면 뭐 가장 이제 중요한 어떤 인원이 뭐 기우성이라든지 김영기 뭐 이런 어떤 인물들이 이제 가장 중요한 뭐 가신들 중에 일종이죠. 2020년도에 이제 잠시 이제 명퇴를 하면서 이제 좀 밀었던 인물 중에서 급부상했던 사람들이 이제 이혁재 전무하고 신민철 부사장이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뒤로 살짝 물러나면서 원년 멤버들이 이제 이 부분들을 메꾸면서 강력한 이제 드라이브를 좀 하겠다. 이런 성장 드라이브에 맞는
그러니까 서정진 회장의 어떤 마인드에 가장 부합하는 이제 원년 멤버들, 창립 멤버들을 이제 하면서 최근까지 이제 급부상했던 이혁재 전무라든지 신민철 부사장은 좀 뒤로 좀 물러서면서 강력한 드라이브를 보내겠다 뭐 이런 어떤 취지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전을 당장 내년부터 결과를 이제 보여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IR을 통해서라든지 내년도에 진펜트라를 위시해서 3조 5천억 대의 매출, 진펜트라 매출만 6천억 대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어떤 상황에서 뭐 내린 결정이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셀트리온 제약과의 어떤 남은 이제 순차합병 관련되는 부분들도 빠르게 이제 마무리를 하는 이런 어떤 급박한 어떤 상황에서 이 원년 멤버의 역할이 좀더 강조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김용기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쪽 같은 경우는 이제 만약에 이제 합병 관련되는 부분이 되게 되면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셀트리온 쪽의 어떤 사내 이사로 신규로 이제 들어오는 거고요. 그 외에 이제 새로운 어떤 사외 이사도 지금 선임을 해서 오른쪽에 이제 보드스킬즈 매트릭스 보시게 되면 새로운 어떤 이제 최원경, 이중재, 최종문 사외 이사 선임 관련되는 부분과 그다음에 이제 김영기 셀트리온 헬스 쪽에서 이제 새로운 이제 합병법인 이사에 들어왔고 기존에 이제 뭐 기우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기존에 있던 보드에서 이제 보드 멤버에서 이혁재 전무하고 신민철 부사장은 이제 빠지는 어떤 이런 구조가 돼 있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신민철 부사장하고 이혁재 전무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부터 굉장히 이제 급부상했던 인물이었죠. 그리고 이제 신민철 이제 부사장 같은 경우에는 이 기우성이라든지 김영기 부회장을 이어서 셀트리온을 향후에 이끌 인물로 좀 꼽혔습니다. 본래 이제 뭐 회계사 출신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재무 쪽에 이제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서 공채로 이제 이혁재 전무와 더불어서 2000년 초반에 이제 셀트리온 입사해서 20년 가까이 조직에 이바지하면서 회사의 어떤 키맨으로 커왔던 부분인데 잠시 이제 드라이브를 거는 동안에는 이제 이 부분들이 조금 이제 역할에 좀 변경이 좀 있을 걸로 보여지죠. 자, 대표적인 이제 김영기 부회장 같은 경우에도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제 소멸하니까 합병법인 이제 이사진에 이제 새로 선임돼서 올라갔고 과거 이제 그 2000년도 초반에 이제 넥솔의 셀트리온 그룹의 전신이죠. 여기 이제 창업할 때부터 같이 했던 핵심 멤버 중에 하나입니다. 김영기, 기우성. 기우성 이제 셀트리온 대표이사 부회장과 더불어서 전문 경영이 투톱으로 꼽히는데 사실 이제 2020년도 이제 코로나 때 라키노나 관련되는 부분에 어떤 대응에서 상당히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볼멘소리를 좀 많이 좀 받았던 부분인데 합병 이후에는 본래의 어떤 드라이브 정책을 서정진 회장과 더불어서 잘 해나가야 되는 어떤 부분의 역할들도 또 있을 걸로 보여지죠. 그래서 이제 김용기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18년도에 이제 헬스케어로 넘어가서 그 당시 2018년, 2019년도에 이제 회계에 관련되는 부분에서 논란이 있었던 재고 관련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영향으로 주가도 많이 빠졌는데 작년도에 고의적인 어떤 분식 회계가 아니다 이런 어떤 금감원의 판단까지 일단 만들어내면서 나름대로 뭐 성과를 거뒀다 이렇게 볼수 있죠. 그래서 서정진 회장 측근에 있는 기우성 김영기 부회장 모두 이제 오르면서 기존에 이제 전문 경영인과 더불어서 합을 맞추는 모습을 좀 이제 갖추었다 이렇게 지금 뭐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이제 은퇴를 앞두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혁재 전무라든지 신현철 부사장을 이제 사내 이사에 올리면서 이제 셀트리온의 어떤 다음 세대를 좀 기억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만 주가가 이제 최근 한 2, 3년 동안에 고점 대비해서 70% 이상 빠지면서 위기 의식을 느꼈고 다시 이제 올해 3월 달에 복귀 의사를 밝히면서 좀더 강력한 어떤 셀트리온을 완성을 하고 성공적인 어떤 빅파마 쪽으로 올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 소임을 다하겠다는 이런 흐름인데 주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이렇게 아직까지 반영을 하지 못하면서 바닥권에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제 그첫 번째 이제 결과가 될수 있는 이 합병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성장
그리고 성장 드라이브 관련되는 부분에서도 좀 기대를 이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좀 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제 진펜트라 관련되는 부분들이 FDA 이제 품목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이제 빠른 이제 PBM 등재라든지 성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 부분들이 이제 셀트리온 미래에서 굉장히 좀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단기적으로는 수급해서 예,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자사주 매입 관련되는 부분으로 유지를 해주고 있는데, 자, 이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이제 합병 관련된 재정적인 어떤 리스크가 다음 달 중순까지 주식 주가가 어느 정도 되냐에 따라서 국민연금의 어떤 행보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끝나고 나면 주가의 이제 본질적인 어떤 바닥권 탈출 흐름들은 요 6월 달에 이제 옵텀RX 관련되어서 이제 빠졌던 16만 원대 중반 이 부분들을 넘어가는 행보들이 이번에 이제 15만 원권 위에서 또 다른 위에 이제 박스권 윗단으로 올라가는 흐름들 행보 이후에 돌파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장기 차트에서는 결과적으로 요 20만 원대 라운드 넘버 가격을 넘어갈 때 셀트리온의 또 다른 이제 성장의 어떤 저평가 해소 이런 부분들이 나올 것을 기대하면서 그런 판단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옷장에 이제 5일선 저항을 5일선의 어떤 지지를 받으면서 밑꼬리가 나오면서 조금 이제 회복한 흐름으로 마감되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이 부분 좀 참조하시면서 그런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